저희가 준비한 게 선물이 있어요. 카드를 주고 갈게요. 아 무슨 카드 주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냥 저 그냥 아니요 사장님 이거는 야 근데 이것 이것도 처음이다. 뭘요? 거부하신 거예요? 진짜 어머님은 마음 너무 좋으시다. 진짜 카드도 거부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도 처음이었어. 아니, 맞잖아. 성취가 없는데, 성취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애들. 아, 자, 좀 받아주시고,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당히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저희 거 택배 왔더라고요. 전달해주세요. 아, 진짜. 뜯어보세요. 어머니, 뭐 택배가 왔으니까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뭐. 뭐야? 어머 이게 뭔 책이야? 이게 보시면 보이시죠? 네.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깜짝 놀랐다. 왜? 우리 남편이 보낸 줄 알았어. 저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책을 보내요. 그래서 책을 사갖고 택배로 보내요. 제가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 미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또 찾아올게요. 여기 또 지나가다가 진짜 들릴 거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왔는데 또 문 닫아 있어.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저희 너무 실망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돈 쓴 거 다시 받으러 올 거거든요. 네.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어머니. 사장님 화이팅! 네,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정말 엄살 부리고 징징거리고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열심히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요? 코드링 네. 만드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아, 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럼요. 네. 제가 손님들 끌어모으려면 코다리 말리는 법도 배워야 되고 비주얼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연매출 19억 정도 되는 코다리 대박집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네. 여기 가셔가지고 코다리 관리법도 좀 배우시고 비주얼 네. 세팅하는 것도 모두 배워갖고 오세요. 그럴게요. 네. 일러주세요. 네. 그 사장님 지치지 말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